저는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연극으로 만들 때, 그 갈다에 가서 배우들과 같이 두번 정도 선생님한테 뭐 상대성 원리, 여기 시간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대성 원리하고, 그리고 그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이 같이 가서 특강을 듣고 또 작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작품을 저는 오늘 배우가 세분 나오셨잖아요. 세분 나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 편집부터 다섯 번째 편집까지를 하는 김민아 배우가 하는 장면은 어떤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어떤 기대감이나 들뜬 마음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 안병식 배우님이 하는 여섯 번째 편집, 열 번째 편집까지는 어떤 그 고독감하고 또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전쟁이나 어떤 기후의 재앙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진행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윤숙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좀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렸고 또 우주에 있었기 때문에 초월, 그 많은 것들을 좀 초월해서 존재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이 연극을 지금 세 가지로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담아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연출을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맞죠, 선배님? 네. 작년에도 며칠 정도 공연을 했었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그 극장을 좀 작년보다 넓은 데로 옮겼고,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우주와 관련된 체험을 조금 더할수 있는 방향으로 무대 공간을 좀 구성을 했고, 저번에 초연했었을 때는 90분 동안 공연했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작년이랑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야기 그 연출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맞나요? 연출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예, 그 깜짝 놀랐고요. 훨씬 더그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 정과 동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하며 그리고 이 이 지구에 영도하며 마지막에 엔딩을 원래 이윤석 배우님 혼자 하셨는데 세 명이 교차하면서 어우러지면서 이제 엔딩이 나니까 뭔가 그 분열되었던 내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순간이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저가 이 공연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하는 장면이 저기 윤숙 배우님이 그 13번째 편지에서 가운데에서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움직임을 하는 부분을 저는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아니고 이제 윤숙 배우님이 직접 무대에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유영하는 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스태프들이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이 위에 카메라가 있어요, 한 대가. 이제 그걸로 잡고 옆에 벽에다가 우주의 별을 표현하면서 이제 두 이미지를 섞어서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저는 이 작품에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 작가님이 지금 그 대사는 빠졌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내몸 위에 겹쳐 누워 있었어. 우주선, 그 전에 꿈에서는 이제 우주선 아니었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눈을 감았고, 눈을 떴는데 당신이 내몸 위에 겹쳐
누워 있었어. 그 다음 대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위에 있는 거겠지만 이라는 요 대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위에 있는 거겠지만이 너무 정말 절묘하고 너무 그 한 문장이 막 굉장히 많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둘이서 뭔가 겹쳐져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저는 그걸 이제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서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다가 민하 배우랑 이제 둘이서 같이 그때는 남자 여자로 뭐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막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둘이서 겹쳐서 이렇게 서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누웠거든요. 그랬는데 연출님이 눕는 거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안무 선생님도 도와주시고 또 영상 감독님이 이 부분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사람의 몸으로 몸짓으로 그 우주를 표현한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어떤 영적인 느낌까지 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SF와 또 SF 소설에 대해서 또 과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과학과 예술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보현 작가님이랑 저도 그 전에 2009년에 소백산 천문대에 같이 가서 워크숍 같이 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랑 예술가들이랑 SF 작가분들이랑 만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보다 과학자들이랑 인문사회학자들이 할 때보다 작가분이나 예술가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작업할 때 훨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쪽에서 다 내세운 단어가 경이로움이라는 거거든요. 그 경이로움에 다가서는 게 과학을 하는 방식이나 예술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 작품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예술이 갖고 있는 중에 과학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 과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예술이라는 것은 항상 그 동시대에 가장 치열하고 뭐 그런 어떤 시대 정신 그 동시대의 어떤 인식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는데 이제 그걸 서사적으로 담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저는 동시대적인 그 인식론이 예술이나 문화로 파고드는 걸 생각하고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아트 앤 테크 관련된 그 공연들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예술은 별로 없고 기술의 나열만 이제 보이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만들 때는 사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존재이며 우리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연출가로서 그 질문들을 좀 중요하게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체감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것이냐 하면 뭐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흐르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있어요. 결과적인 것만 약간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증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미래로 흐른다고 인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 책도 사실은 점점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점점 망가져만 가고 사실 이것보다 더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때 거기서 더 망가지고 이것보다 더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때 거기서 더 망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이젠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겠구나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지구에 도착했을 때 사실 연극에서는 많이 이게 축소가 됐는데 지구가 다시 살아나 있죠. 많이 꽃이 피어나고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교회는 멀쩡하게 있고 그래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지만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순환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계속 늙어가고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 문학적인 예,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두 배우는 남자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남자 배우, 나이든 남자 배우가 그 순간을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저는 연극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저희가 인간이 남녀가 또 나이를 많이 먹으면 남녀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처럼 이 세 번째 단락은 여자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치 이 지금 이야기 말고 이 이야기의 상대인 그 여자 편지를 보낸 여자도 이 남자처럼 이런 시간을 보냈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중간에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받아들여지는데 성별이 바뀌는 거는 네, 착각이 온다는 것도 참 인간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다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배우분들이 지금 이제 25분 정도씩 하는데 이거 혼자 25분 정도 하는 거를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이 공간도 그렇고 이 인물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인간 경험에 상당히 바깥에 있는 되게 큰 시간을 경험하는 거라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할 때마다 좀 되게 고독하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배우들이. 그 김민아 배우는 괜찮은데 막 들떠가지고 하는 것만 하니까 괜찮은데 안병식 배우는 그 고립감과 외로움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되고 막 선배님 윤숙 배우님은 무슨 우주 공간에 그 막막한 곳에서 자기가 유영을 하는 거를 실제로 배우가 자기가 그렇다라고 믿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관객들한테 그 느낌이 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계속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배우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텍스트를 이렇게 정말 훌륭한 배우님들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저에겐 영광스럽고 참 감동적이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계속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 트릴로지의 첫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에 잠깐씩 나오는데 그 왠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의 아기는 더 멀리 나아갈 거야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당신은 아마 큰 배에 타고 있을 거야.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서점에서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